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은요, 상태 표현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이러하다, 나의 상태를 표현했죠? 오늘은 그녀는 긴장을 했어,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라고 하는 이런 단어까지 넣어서 상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여러분, 그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녀예요. 자, 우리가 일성으로 높은 음에서 쭉 길게 끌어주는 거 있었어요. 가보도록 할까요? 타, 타. 그럼 그녀는 이러하다 라고 하는 상태 표현하려면 우린 뭐가 필요했었죠? 흔, 흔. 자,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그녀는 긴장을 했다 라고 하는 긴장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긴장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두 음절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 반만 내렸다가 길게 끌어주세요. 진정. 좋아요. 다시 한번. 진정. 긴장하다. 참, 큰 그녀가 긴장했어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 타. 很紧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他很紧张. 천천히 다시 한번. 他很紧张. 그녀는 긴장했어. 여러분, 짱 하고 끌어줘야 돼요. 일성이라고 하는 음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좋아요. 마지막 한번 더 가볼까요? 他很紧张. 좋아요. 자, 긴장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상태를 표현을 해봤고, 두 번째 상태, 여러분,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기쁘다는요, 이렇게 일성과 자성으로 뚝 떨어지는 단어로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까오싱. 맞아요. 다시 한번. 까오싱. 내려주셔야 돼요. 까오싱.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녀는 기뻐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她很高兴. 좋아요. 다시 한번. 她很高兴. 그녀는 기뻐. 한번 더. 她很高兴. 싱 내리세요. 다시 한번. 她很高兴. 좋아요. 그녀는 기쁘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1번에는 즐겁다 라고 하는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즐겁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내리막길이네요.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가볼까요? 즐겁다. 快乐. 좋아요. 다시 한번. 快乐. 그러면 그녀는 즐거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她很快乐. 좋아요. 다시 한번. 她很快乐. 한번 더. 她很快乐. 다성 여러분 다 고치기 힘들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她很快乐. 좋아요. 우리가 부정형 하려면 흔 아니고 뭐가 필요했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중국어에서 부정형을 표현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뚝 떨어지는 이 표현 읽어볼까요? 포. 내리막길 타고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포.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녀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야 라는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녀는 긴장 안 했다. 그녀는 안 긴장했어 라는 표현을 가볼게요. 일성으로 높은 음에서 쭉 길게 끌어주는 거 있었어요. 가보도록 할까요? 타, 타, 타. 좋아요. 뚝 떨어지는 이 표현 읽어볼까요? 포. 내리막길 타고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포.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포. 여러분, 긴장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두 음절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 반만 내렸다가 길게 끌어주세요. 진정. 좋아요. 다시 한번. 진정. 긴장하다. 자, 진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뽀 넣어볼까요? 타 뽀 진정. 그렇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타 뽀 진정. 한번 더. 타 뽀 진정. 그녀는 긴장 안 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즐겁다 라는 快乐를 써서 그녀는
안 즐거워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부정형이에요. 자, 콰일러 라는 표현 앞에다가 우리가 안 즐겁다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아요. 콰일러. 내려가는 애가 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볼로 올라갔다 내려가기로 했었어요. 맞아요. 자, 한번은 우리가 올려갔다가 내려가는 표현으로 바꿔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즐겁지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她不快乐. 좋아요. 다시 한번. 她不快乐. 한번 더 가볼게요. 她不快乐. 그녀는 안 즐겁다 라는 표현이었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성, 뽀가 사성 만났을 때 앞에 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성이었어요. 그녀라고 하는 타를 응용해서 오늘의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녀는 긴장했어 라고 하는 긍정형이어서 우리는 흔을 넣었네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타흔진장. 타흔진장. 그녀는 긴장했어. 다시 한번. 她很紧张. 좋아요. 자, 그럼 그녀는 긴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 뭐를 사용했었죠? 뽀. 그렇죠. 자, 그러면 그녀는 긴장을 하지 않았다. 안 긴장했어. 가볼게요. 她不紧张. 다시 한번. 她不紧张. 她不紧张.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네요.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기뻐. 자, 기쁘다. 가오싱. 기쁜 거니까 우리는 흔 써서 가볼까요? 她很高兴. 좋아요. 다시 한번. 她很高兴. 그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심심하지가 않다. 안 심심해.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흔이 아니라 뿌를 사용하죠. 가볼까요? 타뿌려. 심심하다 넣어서 다시 한번. 타뿌려. 그녀는 안 심심해. 타뿌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응용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찌엔.